전국 나눔 노래자랑 수요일 순서가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영상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먼저 만나볼 텐데요. 네. 무척이나 궁금해하시고 또 굉장히 보시면 반가워하실 분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시청자 네. 여러분, 이 시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래하지 않아요. 노래는 저를 기분 좋게 해주고 가슴 뛰게 해주고 저를 가장 빛나게 해줘요. 노래는 제 삶의 에너지예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워.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보셨지만요. 아, 가수이시면서 성악가이시면서 또 복지TV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우리 가수 박모세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박수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세입니다. 네, 기적을 노래하는 소년 박모세군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어머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적을 노래하는 소년이라는 타이틀을 붙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또 감동과 함께하는 또 박모세군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우리 모세군. 아, 네. 정의양 가수님 덕분이고요. 정말 그리고 김정아 가수님 덕분이게 정말 어머.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 안아줄래요. 너무 고마워서. 네, 엔스야.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아통역사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야, 이렇게 어머, 또 어머. 마음이 따뜻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뵈니까 더 반갑고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세 엄마 조영애입니다. 이렇게 나눔 노래자랑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감사하고 오늘 또 모세가 복지TV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떨리는데 또 이렇게 나눔 노래자랑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사실 어머님이 더 이렇게 예, 좋아하시고 또 애도 많이 쓰시고 하셨잖아요. 우리 박모세님 노래하시게 된 계기가 예,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모세는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고요. 네. 산다고 하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고 진단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5살 때 말문이 트이면서 이렇게 노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장애가 지체 장애, 지적 장애, 또 시각 장애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 귀, 귀도 한쪽 귀만 들리는데 그 한쪽 귀로 듣고 따라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노래가 예, 노래.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예.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런 모세가 또 이렇게 그렇군요. 노래를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모세군, 네. 그럼 노래하면서 어떤 점이 좋아요? 저는 노래하면서 행복하고요. 저는 노래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요. 저에게 노래라는 것은 삶의 에너지고 저에게 노래라는 것은 전부고요. 없어서는 안 돼. 저의
모든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우리 그 지난번에 2013년도죠.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러주시던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이렇게 막 물결치고 있거든요. 그때 그 노래하시면서 굉장히 떨리기도 했고 감동이기도 했고 그랬을 건데 저희는 감히 느껴보지 못할 어떤 기분이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질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저는요 그 당시에 TV로 볼 때 모세고 네. 보면 사실 울었어요. 네. 많이. 그 울지 않은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정말 이 모세군이 그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네. 오늘 이렇게 또 오셨는데 복지TV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단 말씀이십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복지TV 홍보대사로서 내가 좀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 얘기해 주실까, 어머님이? 네. 정말 이렇게 장애인의 몸을 가지고 남들한테 정말 많은 것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복지TV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범적인 이렇게 삶으로 네. 예, 또 희망을 전하고 또 용기와 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삶을 네. 살아가는 데 본보기가 되도록 네,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열심히 예, 살아가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근데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어머니 말씀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오늘이 2월 22일이잖아요. 근데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이시길래 그러실까요? 아, 네, 37년 전 네, 저희 남편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우와. 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모세가 네. 복지TV 홍보대사로 위촉된 날이라서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되었고요. 그냥 저희 남편 자랑 하나 할게요. 네, 네, 네. 네, 오늘 네. 오늘 아침에 네. 거실에 나왔는데 네. 식탁에 예. 사랑합니다라는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딱 열어봤는데 1,000원짜리가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네. 22만 2,000원을 넣어서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시죠. 정말 예. 네 모세도 홍보대사 네. 또 저와 남편과의 첫 만남 날 남편이 저에게 준 소소한 감동 때문에 네.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 오늘 이런 기분이셨을 거고요. 우리 모세 씨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오늘이? 오늘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못 잊을 날이었어요. 굉장히 두 분이 오늘 멋진 하루이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모세군 생각하면은요 네. 사랑과 희망, 용기를 주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 사랑과 감동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흠뻑 받고는 계시는데 노래까지 더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습니다. 모세 노래 한 곡? 응. 네. 어때요? 네.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한 곡. 사랑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또 시청하시면서 사랑으로 함께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뭔가 노래처럼 어두운 곳에 밝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박모세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모세군 지금 사랑으로를 들으면서 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참 많을 텐데 힘들 때마다 우리 모세군 생각하면서 여러분 용기도 내시고요. 우리 모세군이 불러준 사랑으로 네. 나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지TV 가족이 되셨잖아요. 예, 홍보대사이시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건강히 잘 계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복지TV의 홍보대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전하도록 함께 할 거고요. 이 복지TV가 또 많은 분들의 꿈으로만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송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나눔 노래자랑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우리 모세군 한 말씀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더 많이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전국 나는 노래자랑 더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행복하시고 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셔서 이 방송이 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서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성원, 관심과 애청 부탁드려요. 모세군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우리 가끔 봬요. 예. 네, 어머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우리 복지TV 가족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고요. 오늘 노래까지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